어색하네 이거 카메라 보니까. 이름 이정훈 한문득 정사정 공은 생년월일 1994년 12월 7일 혈액형 AB형 별명 김수로 시바견 별명? 네 맹구 약간 맹하던 MBTI ISFP 오늘의 TMI 고모가 오늘 아침에 제 유니폼 샀다고 올라왔어요. 오! 공무원인데 제가 드릴 수 있잖아요. 왜 사냐고 그랬죠. 어릴 짬뽕 같은 정이 부선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피곤하다. 먹기는 리스트가 있지. 수영을 배워보고 싶어요. 가장 최근에 구매한 티셔츠. 좌우명이 있나요? 숙녀단행. 충분히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저 어릴 때부터 좌우명이. 가훈이랑 좌우명 다른 거 아니에요? 가훈은 뭐인가요? 신사독해.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행동하라.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낯가리고 무뚝뚝하고 소심하다. 내 성격의 장점? 신중하다? 단점? 그 신중함이 너무 빠져든다. 이 정도는 표정이나? 잘 모르겠어. 잘 웃는데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런 표정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잘 웃는데. 이상형?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 내가 가장 멋있어? 안 다칠 때? 가장 최근에 들었던 칭찬? 요즘에 이렇게 잘 치냐? 쉬는 카페 가기? 쉬는 날 보통 무엇을 하는? 바다 보러 가거나 카페 가요. 카페는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편안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법? 저 야경 보러 가고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 최근 즐겨 듣는 노래? 민들레, 우유 하트 시그널 보다가 추천 나오길래 네. 아 들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운전 딱 하는 순간 첫 곡이 그거예요. 우리 손 잡을까요? 개인기가 있나요? 450 튕기기?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00 몇 개까지 봤거든요. 200개까지는 안 하고 100개까지는 했지 않을까. 지금 가서 먹고 싶은 음식? 구절판. 한식을 다 좋아해요. 한식을. 아. 엄마가 어릴 때 구절판 많이 해줘가지고 저 엄마 한식 요리사입니다. 요리사였어요. 지금은 안 하시고. 요리 DNA 여성이 있나요? 전에 광주에 살 때는 좀 많이 해먹었는데 부산에서는 아직 한 세 번 해먹었나? 자신 요리 제가 제일 어렵게 했던 거는 해물탕 해봤어요. 이거 나중에 시키려고요. 학원 제 양복 입을 때 지도자자요. 지금 올해 따라갔을 때 면접 보는 날 찍은 거예요. 네, 합격했어요. 가장 아끼는 야구 장비? 방망이. 야구 외에 좋아하는 운동이 있나요? 배구요. 배구를 한번 보러 갔어요.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최영훈 선배. 주변에서 너무 많이 그런 길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하니까 치는 걸 유심히 많이 봤어요. 보고 많이 배웠었죠. 친하게 지내는 승우경, 승민이, 동희, 권수영, 재민이. 팬분들? 감동받았어요. 근데 기가도 어마어마하다. 그죠? 네. 그거는 맞는데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이 응원하는 이 함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놀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혹시 자이언츠TV 구독하셨습니까? 했죠. 오! 저는 올 때 계약하자마자 했는데 그냥 들어가 봤어요. 어떤 인상이었습니까? 재밌다? 사실 제대로 보진 않았어요. 구독만 했지. 아 근데 왜 재밌다고 했어요? 아 재밌는 것도 있었으니까. 인상 깊었던 컨텐츠? 딱히 생각이 안 나네. 먹방에 자신 있다고. 중식? 근데 그 많이 먹진 못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맛있게 먹는 네. 우리 어머니와의 먹이가는 맛집이다. 아 근데 그 가게 이름 모르는데 화순에 한정식집 있어요. 반찬 많이 나오고 보리굴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갔었거든요. 여동생이 나구나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지 없어요. 운동선수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힘들잖아요. 맨날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고 집에 들어오고. 근데 지금 이혼이신 것 같아요. 그죠? 보내주실 수 있는데 저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동생은 그를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 본인 어필하면 전 집안일 잘해요. 인기를 심사하시나요?
저도 밥 먹는데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인스타 팔로우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 부분. 훈이 형, 준우 형, 그리고 승민이. 승민이 또 좋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이거. 끝까지. 저 전원 선배 것도 잘 모르겠어요. 뻥치지 마세요. 피부만의 장점이 있나요? 피부 좋죠. 네, 그러니까. 방망이를 다 자신인 것 같아요. 박용택 선배, 이정우, 박민우 형, 민석이. 그리고 바로 나. 아니요, 저는 아직 멀었고. 야구를 시작하게 된 게. 원래 이게 축구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학교 교실로 찾아와서 이정우 학생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야구 한번 해봐라 이래서 보러 갔죠, 친구들이랑. 근데 끝나고 막 축구 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밌어서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의 전환점. 외화를 하려고 중학교를 전학을 갔어요. 포수를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마침 학교에 포수가 다 그만둔 거예요, 야구를. 그 제가 포수를 했죠. 타석에 서기 직전에 하는지나 아무 생각 없이 타이밍 맞추는 투수 타이밍?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다 똑같아. 경기장 루틴. 일찍 나와서 운동하고. 시합 전에는 그냥 쉬어요. 그냥 음악 들으면서. 일본 소식. 네. 기분이요? 좋았죠. 일단 아, 한 번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9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포지션 바꾼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왔는데 그냥 후회 없이 한번 준비한 대로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 전까지는 원래 21년 안우진 선수가 홈런 쳤을 때 기억이 남았는데 키움 3연전 최근 3경기로 바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와서 쳤는데 그게 운이 너무 좋았어. 코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올 시즌 끝까지 시즌 다치지 않고 1분에서 완주하는 거. 그리고 가을 야구 엔트리 들어서 한번 시합 느껴보고 싶어요. 아, 시합을 나가보고 싶어요. 앞으로 언제 자연치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우승. 풀타임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나에게 스트레스 감사한 것. 나에게 야구. 스트레스? 모르겠어요, 야구를.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야구하는 사람들 야구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걸요? 잘 돼도 스트레스고, 못해도 스트레스고. 참 어렵네요, 야구. 승민이 봄 운동 시작 전에 항상 배팅 치거든요. 진혁이 형도 항상 배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세요. 운동 시작 전에. 나머지 선수들도 다 여기 실내 게이지 가가지고 다 배팅 치고 에이트 하고 다 하는데 많이 안 나올 때도 많잖아요. 다 본인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그래도 잘하려고 다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원들도 힘이 나죠. 여기 와가지고 부산에서 응원하시는 거에 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 저희가 시합하다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뭐 항상 똑같이 야구장에서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 모습에 저희가 힘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